왜냐면 이제 막 시작하고 있어요. 바로 인둥산. 재밌겠다. 챙기고 싶은 게 많아서 가방 안에 다 못 담았어요. 어쩔 수 없지 뭐. 오. 와. 안개. 아, 햇살 겁나 좋네. 짜장밥. 이렇게 먹어요. 냠냠. 헤드랜턴. 짜잔! 이래요. 머리 체온을 보호해줘야 되거든요? 체온이 빨리 빠져나가는 데가 귀, 머리, 뭐 그런 데인데, 이제
목도리를 갖고 왔어요. 지금 이렇게 너무 계속 느긋하게 먹고 있는데 짜장밥을 먹고 있습니다. 이거 이거 좋은 것 같아요. 분이 다 빠져나간지요. 땅. 오이. 오랜 세월 숲이 그대로 보존된 곳에서 0.4톤에서 5톤에 불과하다. 덕분에 토양이 점점 더 두꺼워지고 오 나무의 성장 조건 역시 날로 개선된다. 그렇죠. 열매예요. 느낌이 안 치면서 저게 보이더라. 굿모닝. 짜란. 카메라에 너무 잘 너무 엉망으로 나와서 아침이라서 나도 내가 이런 줄 몰랐네. 아무튼 여 왔고. 아 다크서클. 지금 이 주변이 에어래요. 아무도 안 봐! 슝. 그래? 제가 늦게 일어났거든요. 7시? 사라졌어. 사라졌어. 일출이 5시 50 몇 분. 그래서 해는 저기 있어요. 아무것도 안 보이지? 내 텐트도 안 보여요. 이제 가서 정리해야지. 아침에 일어날 때 좀 추워서 일어나기가 싫었어. 일어나기가 어떻게 하겠어. 어? 컵을 두고 왔네. 한번 여기서도 또 잔 적이 있긴 있지만 그땐 더 추웠고요. 오늘은 사흘인 봄에 와서 이렇게 백패킹을 해봤습니다. 오늘 하루의 쓰레기 배출 양은 이 정도. 봄이고요, 춥고요, 발열제와 핫팩, 그리고 우리가 먹는 거에 대한 그 포장재들이 주 쓰레기였어요.
그리고 일단은 지금 억새들이 사라진 걸 볼 수 있는데요. 원래 여기는 3, 4년마다 한 번씩 억새를 솎아줘요. 얘네들이 튼튼하게 자라기 위해서. 정확한 정보들은 또 다른 전문가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자라오면서 들었던 거는 그렇다 라는 거. 아무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 저희 집으로 가겠습니다.